할렐루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일수록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가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감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지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따스한 온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처를 위로받고 다시 미소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힘차게 외치며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것 주님께서 배나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어려움을 당한 것 그 배 이상으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부분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또 더 능력 있게 또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나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